행강 백호입니다. 행강 백호를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백광이라고 네, 합니다. 백강이라 그러고 네. 일본 그 스모 선수의 어깨, 그죠? 네. 요코지마. 네, 요코지마. 네. 근데 올해 드디어 신화가 붙었네요. 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굉장한 후육질의 아주 빵빵한 난초예요, 그죠? 네. 여배가 아주 뛰어난 난초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백으로 보이지만 봄이나 이제 초가을쯤 되면 아주 설백색으로 잘 이쁘게 도드라지죠. 네.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뿌리도 네. 진짜 그 강하죠? 천하장사처럼. 네, 뿌리도 아주 길고 곧고 멋있습니다. 이런 난초 피우면은 좀 재배자도 같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많이 건강해진 느낌. 길을 받아서 많이 네. 건강해졌습니다. 요거 신화 나오기 전에는 맨날 아프다고 삐실삐실 거렸잖아요. 네. 신화 나오고 나서 좀 건강해졌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 네. 이 가격이 굉장히 고가의 난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몇촉 없는 난초니까 아주 배양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강이 다들 너무나 갖고 싶은데 뭐 촉당 2,500, 3,000 하니까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지금 이거보다 좀, 백호는 아니지만 황호로 이렇게 네. 천군이란 난초가 또 새롭게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면 빵이나 후육은 오히려 천군이 더 좋은데 네. 이 행강 백호는 백강으로서 백호고, 청군은 약간 유백색의 황호 황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무늬가 아주 삼반 무늬로 아주 잘 들어가고요. 빗살 무늬로 아주 잘 들어갑니다. 굉장히 후육에 아주 멋있고 강엽에. 야, 역폭입니다. 이건 뭐 차세대 난초로 불리도 될것 같아요. 아주 이쁩니다. 그죠? 네. 신화 연속공도 좋아서 네. 신화도 또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물로 보는 게이 난초는 더 이쁜 것 같아요. 화면 네. 촬영보다, 그죠? 실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네, 볼수 하나 더 있을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백강에서 분촉해 놓은 건가요? 아니, 뭐 똑같이 생겼어요. 행강백호 분촉해 놓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요것도 천군입니다. 아, 요것도 천군인가요? 네. 와, 천군 이렇게? 얘 새끼구나. 네. 그쵸? 네. 와, 이게 또 신화가 두 개나 붙었어요. 네. 앞으로는 이런 난초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두껍고 후육에 맞죠? 무늬도 네. 잘 들어가고 강엽이고. 천군 새롭게 명명 지어진 난초인데요. 한참을 보게 만들고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난대에 올려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직접? 직접 보니까는 또 갖고 싶고 또 약간 네. 이 입이 넓다 보니까 약간 나사지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 강엽 부분에, 그죠? 네. 야, 행강백호랑 같이 키우면서 비교해서 키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멋쟁이 행강백호와 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